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. 국토부는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 종료된다며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